요즘 선뜻 밖을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잠시만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적정 실내 습도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선박 운항 지수입니다. 종일 3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바람이 세졌다가 저녁이 이후로는 약해지겠습니다. 여객선 정보를 보시면요. 부산에서 대마도로 5척, 후쿠오카로는 3척으로 총 8척이 출발하겠습니다. 뱃멀미는 살짝 우려됩니다. 전 항로에서 파도는 1m를 웃돌고 바람은 초속 8m를 넘어서면서 살짝 강하겠는데요. 대마도로 가는 여객선은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져서 나쁨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살짝 흐리겠습니다. 두 곳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마도가 28도, 후쿠오카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